감수트 뚜밥이 재결합한 진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 그동안 감수트 뚜밥의 재결합 가능성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던 게 사실입니다. 그도 그럴 것이 웨딩 사진까지 찍었다는 것 자체가 결혼 의지가 강했던 것이기에 조금 의아했던 게 사실입니다. 하지만 감수트가 오늘 새벽 라이브 방송에서 다시 잘해보기로 했다고 함으로써 감수트 뚜밥의 재결합은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. 아마도 감수트 뚜밥이 재결합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2년이란 시간 동안 정이 들었던 거랑 각자 떨어져 있으면서 서로를 향한 그리움과 애틋한 마음이 더욱 커진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듭니다. 사실 공개 연애의 데미지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큰 편인데요. 내심 뚜밤님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재결합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. 그리고 감스트님은 저의 은인이시기도 한데요. 그 이유는 예전에 감스트님이 크로마토키 장치가 떨어져서 다치셨을 때 그 영상 30초가량 줄쳐 쓰고 감스트님 하루빨리 쾌유하시라고 응원 영상을 만들었다가 저작권 위반 경고 맞은 적이 있었는데요. 메일 보내서 봐달라고 빌었는데도 안 봐주셔서 감스트님 덕분에 그 이후로 제가 영상 만들 때마다 저작권이 전혀 없는 제가 핸드폰 카메라로 직접 찍은 길거리 배경에다가 나레이션하는 영상 패턴을 만들어주신 참 은인이십니다. 그때 이후 이 패턴으로 저작권 위반 경고 전혀 안 맞고 렉카질 할 수 있게 되어 구독자 만 명이라도 넘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만약 결혼식에 초대해주시면 뷔페 안 먹고 이 영상 수익금 축의금으로 내고 가겠습니다. 감수트님 오랜 구독자로서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항상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 이상 뷰에지였습니다.